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힐링TV입니다. 아, 오늘도 저는 또 겨울 천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산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. 이제 뭐 겨울 천마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봄에 천마를 캤던 그 구강자리를 다니면서 자마가 많이 있던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봄에 그 자마 있던 것들 다 이제 묻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성장을 한 거죠. 이제 그걸 채취하는 건데요.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또 댓글에 보면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 자마를 그렇게 파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글쎄 뭐 자마도 이렇게 또 파서 다시 묻어주면 내년에 다 성장을 합니다. 또 뭐 이제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늘 보면 그런 분들은 한두 명씩 꼭 있어요. 보면 그러려니 하고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네요. 이제 팽이버섯인데요. 이게 아카시아 팽이버섯인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이게 이제 초겨울에 채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버섯인데요. 아카시아 팽이버섯이 이제 성장을 해도 아직 크게 성장을 하진 않아요. 이제 이렇게 산에 다니시다가 이거 보시면 한번 따셔서 뭐 된장찌개나 이런 데 넣어보시면 맛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도 제가 이왕 또 산에 왔으니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마들 좀 보세요. 자마들은 이제 이렇게 이따가 이제 내년 봄서부터 성장을. 예, 요 하나 있죠. 예, 요 하나 있습니다. 아, 여기도 하나 있네. 아, 요건 자마네, 자마. 요건 자마네요. 이거, 아, 비닐꼭지가 안 보이죠? 이런 것은 자마입니다. 자마들이 이렇게 많이, 이런 모습이고요. 아, 이렇게 땡기다가 똑 소리 나면 좋다니죠. 송마로 이렇게 채취를 해봤고요. 뭐 자마들 엄청나네. 아휴, 그럼 이제 하여튼 잘 묻어줘야 돼 이런 거를. 그래야지 예, 내년 봄서부터 이제 크면 예, 가을까지 크면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내년 초겨울 그때 와서 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후년 봄에 꽃대를 보고 찾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이제 이런 나무 뚜오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. 아, 이곳은 제가 이제 이런 덩굴을 좀 걷어봤는데요. 아,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,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그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. 천마 지난 봄에 천마를 채취하면서 제목이 썸네일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올린 게 여기입니다. 그때 그 버섯 달린 게 그대로죠. 이렇게 이제 버섯이 달려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한 20개 가까이를 아주 좋은 거를 채취했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하나 보이죠? 그 비닐꼭지가 아, 이렇게 올라오고 보이네요. 아, 여기도 하나 보이네. 아, 여기도 비닐꼭지가 이쪽으로 올라왔죠? 어우, 상당히 뭐 사이즈도 사이즈도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자마들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
여기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또 하나가. 아, 이건 다 사이즈가 좋네. 아, 여기 지난해, 아, 지난해가 아니죠. 봄이죠. 지난 봄에 걔들도 다 사이즈가 좋았었지 아주. 그런 것을 한 20개 가까이를. 예.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새 같이 생겼죠. 새 같이 생긴 새 부리. 비녀꽃을 또 새 부리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. 아주 잘 생겼습니다. 아주 좋네요. 아, 제가 여기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또 이렇게 아 이런 거 자마들이죠. 하얗게 보이는 그 자마들이네. 이렇게 세 개를 일단 채취를 해봤는데요. 제가 일단 덩굴을 잘 걷고 그리고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가 여기를 잘 살펴보고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나무 뿌리 밑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지금 하나가 하얗게 보이죠. 이게 까딱도 안 하고 있는데요. 아, 이곳을 좀 보세요. 하얗게 아주 많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죠? 소리가 나무 뿌리 같고. 아, 이거는 이거는 아주 커 보이는데요. 아까 딱 다녔는데요. 아, 이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자마 잘 자마 무시하면 안 돼. 자마 무시하면 다음에 자마 채취할 때 그때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아 요거 같네. 요거 저 밑에서 봤던 게 요거 같아요. 영양분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. 뭐 이래도 이끄떡을 하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이 나무뿌리에 나무뿌리가 있네요. 이게 나무뿌리죠. 나무뿌리가 이렇게 지나갔죠. 그리고 마늘 이렇게 베겠어요. 그러니까 까딱도 안 했지. 아, 지금 일로 관통이 됐죠. 손가락이 밑에서. 근데 까딱도 안 해요, 이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.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쪽으로도 이렇게 관통이 됐는데 또 빠지질 않아요. 아유, 된 것 같아요. 근데 뚝소리 났어요. 아. 아, 크긴 큰데 뚝소리가 나서 이렇게 됐어요. 참. 그래서 뚝소리 나면 좋다네. 이 뚝소리 나서 이렇게 됐죠.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뚝소리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부러진 모습인데 어떻게 새부리가 이렇게 생겼죠. 근데 또 이건 뭐 새부리에 눈까지 달렸네요. 어떻게 신기하네. 신기해. 새부리에 눈까지 달려있죠. 자세히 볼까요 한번. 재밌네요. 새부리가 있는데 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하여튼 여기 잘 살펴보도록 하고. 아, 시간이 좀 꽤 지체가 됐어요. 그래서 서둘러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. 이거 야산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.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면서
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개 채취를 하고 또 이제 하산을 준비해야 되는데요. 아,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게 하나가 나왔어요. 큰 게 하나가 이렇게 나온 모습인데요. 아주 생김새도 새랑 비슷하게 생겼죠. 그래서 새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념꼭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.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실같이 이렇게 엉겨 있는 거, 이제 이런 것이, 예, 저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제 이런 것이, 예, 그 사람으로 치면 그 탯줄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. 그래서 거기 여기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. 하여튼 이제는 뭐 천마 채취는 점점 어려울 것 같고요. 땅이 얼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지금 요 망두고 지금 하나 딱 있죠. 작은 게, 작은 게 있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걷어봤더니 여기 지금 마가 보여요. 마가 보이는데 여기 보이죠? 그냥 꼭지가 이렇게 올라왔고, 네, 여기도 하나 그냥 꼭지가 이렇게 올라왔죠. 이렇게 하여튼 하나가 발견이 되면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. 잘못하면 이제 찍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, 아이고 뭐, 아 지금, 아 여기에 어디 갔나? 밑에가 부러졌죠. 이렇게 끊어진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부리는 올라왔는데요. 아, 요거, 요것이 지금 비닐꼭지가 맞지요? 아, 이제 이 정도 큰 게, 자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. 또 자마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요. 아, 여기 하나 큰 게 들었네. 여기 들었죠. 여기 이제 큰 게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한쪽은 도태가 됐네요. 이렇게 썩었네요. 여기서 또 이렇게 세 개를 채취를 해봤는데요. 아, 이제는 뭐 땅도 얼굴에서 앞으로 그 천마 사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동안 또 제가 겨울 천마를 찾아다니면서 또 영상 몇 개를 이렇게 올려봤는데요. 또 그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아직 뭐 이렇게 나무들이 파랗게 잎도 아직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땅은 얼었습니다.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힐링은 되셨는지요? 혹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천마산행은 다음 내년 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